네, 어느덧 이번 연수의 마지막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미래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토 스토리 텔러이신 변영도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초대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을 가볍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만나뵙고 기회를 뵀습니다. 여러분을 뵈는 순간에 여러 선장님들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여러분이 좋아 보이세요? 글쎄요.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 지내셨어요. 바로 여러 선생님들은 대왕님이시고 요왕님이 계셨잖아요. 이곳에 오셨잖아요. 왠지 아세요? 수암보 온천은 왕의 온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은 대왕 요왕이신 거예요. 그러죠? 네. 아이고 대왕 요왕님 날이 오셨습니까? 이런 자리 오늘 끝난다니까 서운해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또 아쉽다 아쉬운 분도 많고 했는데 또 빨리 가고 싶다는 분도 있는 것 같아. 하여튼 여러 선생님들이 그동안 고생하신 것 평생을 고생하신 것 여러분들 생각해 저는 여러 선생님들 정말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존경스러워. 그래서 존경심을 담아서 오늘 2시간 반이 아니고 2시간 반에서 한 15분 짧고 좀 일찍 맞춰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보시다시피 제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왜요? 변영도. 변영도. 그 아래에 보면은 용도 변경 플래너라 되어 있어요. 용도 변경이 붙이면 용도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용도 변경, 변용도. 사장 저는 이 이름을 어릴 때는 싫어했습니다. 굉장히 싫었어요. 왜 싫었겠어요? 돈님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변명이 하나 사동적으로 생겨. 뭐예요? 변산도. 변산도가 그 당시에는 별로 안 좋았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성도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아. 참. 제 한 사람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 반에 있는 학생 하나가 남자 학생이 병가였대요. 그래서 맨날 똥가라고 놀렸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똥가를 만났어.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재밌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경험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뭐 우리가 강의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요즘은 뭐 모든 이론적인 강의야. 이 손바닥 하나 이걸 다 해결되잖아. 뭐 이론적인 얘기 뭐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이론적인 것보다는 제 허접한 경험이지만은 허접한 경험 자체가 아마 여러 선생님들도 좀 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강의라기보다는 여러 선생님들 관계 얘기를 나눠보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자, 뭐 제목 그래도 이 강의 제목이 앞으로 미래 시대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4차 혁명시대 살아가는 그 방법을 얘기해달라서 이 방법으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어디 많이 하세요? 근데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우리 선생님 잘 아실 것 같아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얘기. 알아야 지도를 할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아니 정답이에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저 면장이라는 것이 제가 살던 제 고향이 질산 청학동입니다. 손님까지 안 되셨어요? 청학동이 경상남도 하동면 청안면 북계리에 있어요.
그 정한 면장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겠죠, 면장도. 그런데 저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이에요. 공자입니다. 예, 공자가 아들 시를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야, 내가 시경에 나오는 수신 제각편을 읽어보았는다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시는 읽어보고 가르쳐본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공자와 내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경의 수신 제각편을 읽어보지 못하면 정말 이런 담장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답답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 수신 제각편을 읽어야 하느니라고 한 데서 나오는 얘기. 바로 면장은 어른장자가 아니고 담장장자를 쓰는 거예요. 담장 앞에 서 있는 그 답답함을 면하는 기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퇴직 후에 다가오는 미래 시대의 어떤 환경 변화를 알고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면 정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것처럼 퇴직 후에 여러 선생님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답답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될 건가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능태 설계과정, 지원과정이죠. 설계과정, 미래 시대 대비 전략이 앞으로 여러 선생님의 퇴직 후에 살아가야 할 방법을 한번 더듬어보는,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간단한 소개는 드렸습니다만은 제 입으로 하는 방송을 통한 얘기를 제 소개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정년후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그죠? 어떻게 살 것인가? 아, 마음속에 정하셨겠지만 그 다음에는 그러한 환경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해야 될 것이다. 그 예측을 한번 해보고 그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 전략을 풀어가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괜찮을까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사진작가입니다.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이 2013년 거에 부산일보사에서 주최하는 전국사진공모전에서 전국에서 응모한 1166점 중에서 2등을 한 제 작품 사진 박장이라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뭐 자랑하려고 말씀드립니다. 두 마리의 닭이 닭장하게 갇혀 있는 이 모습이 뭔가 불안해하는 모습 같지 않으세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정년을 앞두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이 뭔가 불안해한다던 그런 모습과도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 뒤쪽에 한 분하고 말씀을 나눴더니 뭔가 좀 불안한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속 시원한 면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제 소개 좀 해드릴까요?